이제 지식 관련된 얘기를 조금 더그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그 답할 수 있는 또는 얻을 수 있는 교훈 바로 뭐와 관련되냐면 이제 프롬프트를 잘 적는 법 그리고 질문을 잘하는 법이라는 주제랑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건 사실 여러분이 작년 올해 내내 들었을 거예요. 인공지능 잘 쓰려면 뭐 프롬프트 잘 적어야 돼. 그리고 질문을 잘해야 돼. 이런 얘기 많이 들었을 텐데 도대체 프롬프트를 잘 적는다는 게 무슨 뜻이고 또 질문을 잘한다는 게 무슨 뜻인지 또 어떻게 해야 질문을 잘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아무 얘기를 안 해주는 거예요. 깝깝하죠, 사실은. 그래서 이제 그림 생성 인공지능을 통해서 한번 저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림은 챗GPT보다 한 3개월 전에 등장한 그림이에요. 그리고 흥미로운 건 인간과의 대결에서 승리한 우승을 차지한 미술 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한 그림이라는 겁니다. 아주 유명해요. 그래서 내 생각에는 그 인상주의를 태동시킨 클로드 모네의 해돋이 인상 정도의 역사적인 위상을 가질 것 같아요. 작품의 퀄리티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인간과 예술 영역에서 대결해서 이겼다. 그첫 번째 작품이다. 이게 이제 흥미로운 지점이라는 거죠. 역사를 좀 거슬러 가보면요. 여기도 역시 오픈 AI가 역할을 했습니다. 달리라는 프로그램을 2021년 1월에 내놨고요. 이게 이제 텍스트를 이미지로 바꿔주는 모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프롬프트를 치면 거기에 해당하는 이미지를 주는 거예요. 아까는 우리가 처음에 봤을 때 텍스트를 치면 거기에 해당하는 동영상을 만들어주죠. 이제 그전 단계입니다. 네. 근데 여기에 이제 기반이 되는 기술은 GPT예요. 특히 GPT 버전 3 이게 이제 바탕이 됐고요. 또 하나 여기서 주목할 만한 건 멀티모달입니다. 뒤에 가서 설명을 드릴게요. 이건 꼭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컨셉입니다. 이제 버전이 계속 업데이트 되죠. 달리 2가 나오고 이 그림 아시죠, 여러분? 진주 귀걸이 소녀의 옆에 있을 법한 장면들을 생성시킨 거예요. 그래서 제일 잘된 거를 오픈 AI가 공개한 게 이제 이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제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어떤 가능성들이 점점 이제 확대됐습니다. 이제 내가 주목한 건요 이제 그림 인공지능은 또 대부분 다 비슷하거든요. 생성 원리가. 그래서 그 프로그램을 지우고 그냥 그림 생성 인공지능으로 우리가 보면 이런 그림을 내가 만났습니다. 이게 상당히 재밌는데요. 프롬프트가 딱 10개예요. 10단어. 10단어만으로 저 그림을 그렸는데 사실 그림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10단어로 묘사될 수 있는 장면이 아닙니다. 저걸 묘사하려면 사실 굉장히 많은 설명들이 필요해요. 고양이가 있고요. 걔가 어떤 바위 위에 있고요. 그다음 바깥에 운무가 펼쳐 있고요. 그다음에 여러 산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시간적으로는 아마 해가 지는 무렵인 것 같고요. 달도 나와 있습니다. 지금 내가 얘기한 그것만 묘사해도 굉장히 많은 프롬프트가 필요한데 여기서 어떤 비결인지 프롬프트를 단 10개만 치고도 저런 그림을 생성한 겁니다. 따라서 이 그림을 좀 분석해 보면 뭔가 프롬프트를 잘 적는 법에 대한 교훈 이걸 우리가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내가 이 그림을 딱 처음 봤을 때 사실은 뭔가가 연상이 됐습니다. 내가 미학을 전공하고 또 미술이론 대학에서 강의도 하고 뭐 그랬는데요. 다른 그림이 떠올랐습니다. 아주 유명한 그림이긴 해요. 뭐 혹시 이 그림 본적 있는 사람? 오케이, 한 명, 두 명, 세 명, 네 명. 그래, 우리 좋습니다. 예, 좋아요. 그림도 많이 봐야 돼, 우리. 자, 카스파 다비드 프리드리히라는 독일 작가의 그림이고요. 독일 작가니까 제목이 독일어겠지만 영어 제목으로 번역하면 Wonder of the Sea of Fog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원작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프롬프트를 어떻게 쳤냐면요. 원더러 대신에 a cat 요것만 바꾼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원작을 참조한 그럴듯한 그림이 만들어진 거죠. 그러니까 저 사람이 저 프롬프트를 친 사람이 이 그림에 대한 지식이 있었기 때문에 저런 작품을 생성해낼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프롬프트를 잘 적는 비결은 많이 아는 거예요. 자기가 생성하고자 하는 그 영역에 관한 전문성과 전문 지식을 갖추는 게 비결이다. 그러니까 이건 그림 영역이니까 그림의 역사, 화가, 그리고 화가의 작품 이런 것들을 많이 아는 게 비결인 겁니다. 좀 실망스럽죠. 왜냐하면 인공지능이 생성해주니까 우린 더 이상 알 필요가 없다. 지식을 쌓을 필요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었지만 사실은 더 많이 아는 것 이게 이제 중요해졌다라고 확인이 됩니다. 그러니까 가령 생성물 그 경연대회를 한다 쳐봐요. 그러면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이 유리하겠죠. 당연한 겁니다. 그리고 그 지식은 머릿속에 있어야 돼요. 암기되어 있어야 합니다. 물론 모든 지식을 다 머릿속에 꾸겨 넣는다 이런 뜻은 아니에요. 필요한 거라면 내 머릿속에 있는 게 제일 좋아요. 우리가 아무리 검색이 쉬워졌다고 해도 머릿속에 있는 걸 꺼집어내는 건 비교가 안 됩니다. 또 하나는 머릿속에 여러 가지 지식들이 들어있을 때 그 지식을 바탕으로 해서 재료로 해서 뭔가 새로운 게 창출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경험을 하다가 내 머릿속에 분명히 있긴 한데 서로 연결되지 않던 게 순식간에 연결되는 경험이 있어요. 과학자들이 뭔가 이렇게 새로운 걸 발견할 때 그 에피소드 진짜 많아. 뭐 플레밍이 뭐 발견할 때, 캘큘레인 발견할 때 이거 다 뭔가 관련 없는 게 탁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른바 창의성을 위해서도 지식은 기초 재료가 됩니다. 자원이요. 그래서 사실은 더 많이 머릿속에 담아두는 게 필요하다. 이게 이제 지식의 위상입니다. 현 시대. 과거에는 어땠는지 몰라요. 그러나 지금 시대의 지식은 이런 방식으로 우리가 이해해야 한다.